윤석열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, 양복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 요건,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해왔습니다.